이번 에피소드는 8번이에요. 8번하고 레슨 8과 레슨 9, 레슨 8 and 레슨 9두 개를 동시에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magine a World하고 Make a Music이라고 하는 것을 스크래치 튜토리얼에서 찾아서 먼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에피소드는 이렇게 링크 있죠? 링크 있는 것을 찾아가서 또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시청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를 연속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튜토리얼에서 Imagine a World 예죠? 이걸 듣고 뭐 시청하시고 그리고 Make Music 이것도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다 하셨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다시 시청하셨으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내용은 8번과 9번은 이 12번 탭에 밑에 12번이죠. 12번 팁에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딜리트 캣 하고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색소폰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거예요. 색소폰은 악기 이름이에요. 그리고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play sound C1 6 until done.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until done은 마칠 때까지예요. 마칠 때까지 C1 6라고 하는 사운드를 연주하세요. 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요세 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3단계. 자, 스프라이트 검색을 합니다. 색소폰이었죠? SAXO 얘입니다. 그렇죠? 얘가 색소폰이에요. 자, 그리고 컨트롤 이벤트였죠? 이벤트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얘입니다. 얘죠. 얘를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사운드예요. 사운드는 얘 있죠? 얘가 사운드입니다. 사운드에서 play sound C2 6 얘예요. 얘를 가져와서 until done 마칠 때까지 C26를 플레이 사운드 하란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C2도 있고 C3, CD 등등이 있어요. E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복사를 해서 듀플리킷 한 다음에 C26 바로 밑에다 두고 이번에는 C 얘도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또 듀플리킷 해서 밑에다 두고 다른 음악도 있죠. 밑에 해서 뭐 D나 E나 이런 걸 선택해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깃발하고는 상관이 없죠. 현재 깃발을 클릭했을 때 뭔가 나오는 것은 이벤트에서 when 얘죠. 얘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깃발이 아니라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그때 얘가 연주되도록 하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이렇게 세 개, 그죠? 하나, 둘, 세 개가 연주되고 있죠. 마찬가지 사운드 탭에 들어와서 보시면 우리가 가져왔던 이 스프라이트, 색소폰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 딸려오는 사운드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해볼까요? 그죠? C, D, E, F, G 음계라 그래요. 음계 도레미파솔라 시도할 때그 음계와 동일합니다. 자, 이세 가지였고 얘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통째로 색소폰은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다음 볼까요? 스프라이트에서 베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백드롭에서 포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베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ay hello for 2 second 2초 동안 헬로우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말하세요니까 마치 사운드 같은데 이건 사운드는 아니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3초 동안 그죠? Have you seen my honey for 30 seconds? 3초 동안 내 꿀을 본 적이 있니라고 말하라 말해라 말이에요. 그죠? 이두 가지 명령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얘는 스프라이트에서 베어를 선택을 하시고 베어 얘가 베어죠. 얘도 베어고 얘도 베어네요. 어떤 베어를 할까요? 예, 위에 걸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백드롭이죠. 백드롭에서 포리스트. 포리스트는 수비란 뜻이에요. 이제 수비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 포리스트 백드롭을 선택했을 때뭘 하는 것이 아니라 베어입니다. 베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황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베어가 say hello for 2 seconds입니다. 그죠? 2초 동안 hell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ook
룩이 들어오셔서 say hello for 2 seconds 있죠. 얘를 가져오고 얘를 한 번 더 가져옵니다. 가져왔어. 첫 번째는 hello이고 두 번째는 have you seen 뭐였죠? Have you seen my honey for 3 seconds 3초 동안 3초 동안 Have you seen my honey? 라고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내 꿀을 본 적이 있니?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Hello 2초간 Hello 하고 다음에 Have you seen my honey?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것은 look, look이에요. looks에 들어가 있습니다. looks 모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했을 때 그죠? 파란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 말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이벤트에 들어가서 when clicked 얘를 가져와서 위에다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깃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곰이 2초, 3초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초, 3초. 자, 물론 우리나라 한국말로 해도 됩니다. 한국말로 안녕이라고 해볼까요? 안녕이고 자, 내 꿀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안녕 하고 내 꿀 본 적 있어? 이렇게 한국말로도 얘기를 하죠.